관광물 흥경 농포 산략산계나 장수교에 비로된 낮인 법신 예 살곤 못하나 관놈이 주래 구천년계생 상강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수경전연구회에서는 2년 전에 법화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임재록을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하신 스님들께서 화엄경을 공부하자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화엄경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동참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청중의 그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일단은 호응이 이렇게 좋아서 저도 보람이 있고 참 그동안 준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 아주 저쪽에 계시는 저 우리 스님 이름 뭐지? 태고종 스님? 스님 이름? 예, 영 스님은 처음부터 아주 용기 있게 오셔가지고 인사 탁 하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2년여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침 저 태호종 스님들이 또 몇 분 더 보이셔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초종파로서 오로지 출가한 스님들만을 위한 그런 그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뭐 천태종이고 무슨 법화종이고 일선종이고 할 것 없이 스님들의 성적을 가졌으면은 다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가졌는데 제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체 뭐 다른 조건도 없고 그 교재는 항상 준비했듯이 제 개인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체 이제 운영을 위해서 그죠 오시는 분들 회비나 제대로 이제 꼬박꼬박 내시고 하면 그걸로 이제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합니다. 또 이제 말난 김에 거기에 그 화엄사님에 동참합니다 하는 그 메모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누가 오는지 얼굴 좀 익히 않은 몇몇 분 외에는 누가 와서 공부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화엄경부터는 그 저 수고스럽더라도 꼭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어느 사찰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와서 공부하는구나 저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또 명단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벌써 3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너무 우리는 전혀 조건도 없고 제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너무나도 이제 자유스럽게 해서 참 그 점이 또 분위기가 좋은 점인데 단 누가 와서 공부하는가 이거라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메모지를 하나씩 돌렸으니까 꼭 이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이뤄줘서 고맙습니다. 책을 내가 250부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 좀 덜 찼어요. 마저 250명이 차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한 150명쯤은 오신 것 같은데 100명 더 채웁시다.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본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그리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화엄경은 우리 제대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내가
여러 날 고민 끝에 그 요약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경전도 완전하게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법보로 모셔두더라도 완전한 경전으로 이렇게 한 벌씩 소장을 해야 그 경전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족사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강원에서 종단에서 정한 교재로 화엄경 교재로 정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정교과서와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제 편찬한 그런 그 경전을 그대로 한 벌 모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 화엄살림을 할 때 여러 스님들이 법사로 나가서 이것을 펴놓고 화엄경을 화엄살림에 그 설법하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뭐 얼마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문제고 일단은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렇게 화엄경 전편을 감히 겁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내가 이제 뭐 기사에 그런 말 났대요. 10년 결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결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이치에 맞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캄캄한 방에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거기 등불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보물을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한 불법의 세계, 우리 불교의 세계 이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개개인으로서 아무리 타고난 지혜가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능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이 다 본래로 부처이지만은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부처로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눈에 병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이 아름다운 모습,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산천초목의 색깔이 아무리 잘 색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깨끗한 그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야말로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신심 그런 불법에 대한 그런 관심, 그것이 곧 신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밝은 태양을 눈먼 사람은 능히 보지 못하죠. 아무리 태양이 눈부시게 내렸지도 눈이 먼 맹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지혜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마침내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깨달음에 의한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침내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설법을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면서 공부해야 정말 불법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행히 이 참 말세 뭐 세상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신심을 내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화엄 회상을 이렇게 이루어 준 것은 이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무슨 뭐 승려 생활을 하는데 무슨
주지 임명 나가는데 고가 점수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저 소문 듣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순수한 신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화엄경의 그 한국 불교 화엄경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물로 살펴보면요, 의상스님이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중국에 가서 12년간 유학을 하시면서 화엄경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전국에다가 화엄 10차를 건립하고 그 많은 제자들을 전국에다가 파견을 해서 화엄경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엄 시식을 하든 아니면 관음 시식을 하든 최후의 소대에 나가서 이생의 마지막 그 이별을 할 때 그 이별곡으로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화엄 사상을 엑기스만 뽑아서 정의한 의상 스님의 법성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불자들의 생활 속에 화엄경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 원효 스님은 화엄경의 그 서문과 광명각품의 그 소를 쓰신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 그리고 또 심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다 화엄경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화엄 총본사님 동대사 그리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건립하는 계기를 우리나라 스님이 만들었던 것이고, 또 백제의 그 행기 스님이라든지 양변 스님 이런 이들은 또 심상계덕 이런 이들은 정말 이 땅에 불교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이기 전에 정말 화엄 사상으로서 이 땅에 불교로서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또 고려에 와서는 이제 규녀 대사가 화엄경 보현 10원가를 지어가지고 문학 사상 향가로서 역시 이제 뭐 고려 때 썼습니다만 신라 향가에 속하는데 그 향가로서 정말 우리 국문학상에 아주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부 화엄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의 10대 제자 오진 스님, 지통 스님, 표현 스님, 진정 스님, 진장 스님, 도융 스님, 양원 스님, 상원 스님, 능인 스님, 의적 스님 이런 그 의상 스님의 10대 제자가 전국에 그 화엄사찰을 건립해 가지고 화엄경을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엄 10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 해인사 같은 거 여기 범어사, 화엄사, 부석사, 뭐 보광사, 저기 보원사, 심지어 불국사도 그 당시로서는 화엄사찰로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으로 보나 또 사찰로 보나 한국 불교는 면밀히 살펴보면 한 화엄 불교가 30-40%는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선불교가 우리 저 한국 불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그 생활 속에는 그와 같이 화엄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불 하고 나서 신중단에다가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화엄 신중 그거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역시 화엄 사상이 기인한 것이고, 정초에 여러분들 신중기도 다 하셨죠. 화엄 신중기도 이 역시 화엄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화엄 시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방금 아주 그 날 금세기 최고의 도량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데, 그 약천계로서 도량석을 한다든지, 또 지금 곳곳에서 또 화엄 살림을 한다든지, 또 승려의 교육 과정에 대교반의 화엄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한글로 번역한 분들로 볼 것 같으면 용성 스님, 운호 스님, 탄호 스님 이런 이들, 그 외에 또 많은 이들이 화엄경을 번역하거나 논문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정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화엄학자들이 한국을 보면요 아주 부러워합니다. 일본에는 거의 법학형 풍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화엄의 풍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는 화엄경이 살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늘 법성계가 소리 높여 울려 퍼지고 약청계가 소리 높여 울려 퍼지고 또 그 화엄 신중에다가 늘 기도하고 예불 끝에마다 항상 화엄 신중을 모셔서 도량 신호를 삼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화엄학자들은 한국을 아주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에는 정말 화엄경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로 이제 갖춘 그 사찰에 보면은 의뢰의 비로전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산에는 의뢰의 비로봉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로봉이 있어요. 또 비로함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화엄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화엄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상기하면서 화엄경이 정말 우리와 이와 같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시고 초기 한국 불교에는 제대로 사상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하면서부터 비로소 불교다운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인물과 또 어떤 그 사찰과 그리고 의식 또 우리 승려의 교육과정 이런 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여러 스님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해 보면은 보다 더 많은 그런 화엄경과 관련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600년 경에서부터 말하자면은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대승경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불교는 이 불법의 이치는 어느 때 어떻게 설명했다,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도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누가 설했냐 관계없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 전체를 부처님의 일생에다가 이제 맞춰서 이제 배대를 하는 그런 그 소위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12 방등 8 21제 담반야 종단법화 58년 최초화엄 37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교상 판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그날로부터 37일 21일 동안 21일 동안 우리가 37일 기도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법률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중생 제도하겠다 뭐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기뻐하고 그 법이 선열에 도취해 있다가 또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가 또 검토하고 21일 동안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그 깨달음의 법률 속에서 보낸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 그 깨달음의 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라고 한 것이 화엄경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거기에 뭐 부처님 제자 한 사람도 없을 때이긴 하지만 그 속에 전부 뭐 10대 제자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 전통 으로 전통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치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들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환경을 이제 37일 동안 설했는데 뭐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수준을 그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천왕이나 제석천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함경, 소승경전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소승경전인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방등부를 8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21년 동안 설하고, 마지막으로 법화경,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전 이제 부처님 일대 시교를 그렇게 배대를 합니다. 49년에다가 이렇게 탁 배대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상징적으로 참 좋은 그 배대입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배대예요. 왜냐? 언제 설해졌더라도, 언제 결집이 됐더라도 그 환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해 놓은 거예요. 그 법화경이나 열반경은 언제 설해졌든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도가, 편집 의도, 결집 의도가 부처님의 열반에 맞춰서 결집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전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 같은 건 초기 대승 경전이기 때문에 한참 공이나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이치에 목말라 있을 때 그때 그 어떤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반야경을 이제 설했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은 법화경에서 그 궁자의 비유로서 잘 표현하고 있죠. 궁자 경악 화음시 환경을 설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경악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다음 뭐 재분정과 암시 그러니까 암경을 설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아주 거친 일을 하면서 품팔이를 하는 그런 때다. 그 다음에 또 출입자재 방등시 그 집에 출입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방등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영지보물 반야시라 반야경을 설할 때는 그 집의 재산 상황 보물이 어디 있겠느냐 보물창고에 그 보물의 목록은 어떠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때가 반야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전부가 법화시라 해서 부처님의 일생 살림살이를 전부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우리 중생들에게 화반 탈출해서 다 물려준 그런 그 시기가 말하자면 법화경을 설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공부해오고 교상을 그렇게 과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이제 두고 환경은 뭐 언제 결집이 됐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법률 속에 누리는 법률을 누리는 그 37일 동안의 그 정신 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환경의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방광물 화엄경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대방광물 화엄경 그 스님들은 습관적으로 어디 여행 길을 가다가도 축생을 보면 소나 개나 말이나 보면은 대방광물 화엄경 하고 이렇게 최고 대승 경전의 이름을 한번 들려줍니다. 그 대방광물 화엄경이라 하는지 내가 니를 잡아 먹고 싶다라고 하든지 못 알아듣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축생에게 대방광굴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경의 이름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 마음은 알아들어요. 축생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화엄경을 우리가 읊조려 주듯이 정말 감히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화엄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그 경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인연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평소에 축생에게 그 제목 한번 전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는데 그 뜻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하고 새겨보겠다 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그래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이제 경 제목에 대해서도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따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기회 때마다 나눠드리면서 또 사이사이에 자세한 설명은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위선 간단하게 대, 크다, 뭐가 크냐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방은 뭐냐 방정하다 그러죠. 바르다, 정확하다. 아주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울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지 않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위대하고 바르 그리고 넓을 광자 광대하다 이 말. 광대한 불 대방광불 부처님의 세계를 그 다음에 화엄입니다. 화엄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입니다. 그냥 이런 뭐 식물로 된 꽃이 아니에요. 우리가 꽃같은 실천, 꽃같은 아름다운 마음씨, 꽃같이 아름다운 말씨 이게 보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다양한 꽃처럼 아름다운 그 실천의 꽃으로서 이 세상을 꾸미는 이 세상을 꾸미는 내용을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요. 뭐, 대자만 가지고도 몇 페이지 설명하고, 방자 하나만 가지고 몇 페이지 설명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위대하고, 바르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의 다양한 실천의 꽃으로서 꾸미는 것을 설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이제 뭐 앞에 한문만 꽉 차 있는 그런 그 경전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 그 처음 보신 분은 참 이걸 언제 공부할까 이 생각부터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한 지역을 여행을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도 이제 지도를 구해서 그 지리를 이제 공부하지만 또 현지에 가면 현지에 가장 자세하게 잘 된 지도부터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은 어디쯤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갈 관광지는 어디쯤에 있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변두리인지 중심인지 이것부터 아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길을 잃어도 찾아오기도 쉽고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여행에서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10년간의 대장정의 화엄살림의 여행을 하는데 간단하지만은 지도를 한 장 그려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화엄경 구성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화엄경이 방대하다 해도 한눈 안에 들어오고 한손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익숙하게 눈에 익혀서 다 외우시면 이 그림을 다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화엄경을 지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왼쪽부터 분차, 주차, 품수, 회차, 회장 방광별, 회주, 입정별, 설법별거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분차 보면 이제 불교 공부는 우리 종교인의 한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신해행증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면은 거과, 걸락, 생신분 이렇게 돼 있죠. 과를 들어서 불과합니다. 부처의 결과를 들어 보여가지고 하 이건 근사한 거야.
아, 이건 즐거운 거야. 이건 행복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우리의 삶이 평화를 가져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원락이야. 그래서 믿음을 내게 하는 거라. 믿음을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으로 우리가 여행할 곳을 이렇게 근사한 걸 보여주면서, 야,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거기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수인계과 생애본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 돼 있어요. 인을 닦아서 결과에 대합해서 어떤 이해를 내게 하는 거. 아, 이런 과정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탁법 진수 성행군.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법에 의탁을 해서 닦아 나아가면서 어떤 실천 행동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인정입 성덕부이라. 요건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하나 딱 등장시켜요. 두 말 끝 없이 그는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하나 딱 등장시켜서 사람의 의지에서 정입에 들어간다. 정덕에 들어가면서 덕을 이루는 거, 불덕, 부처의 덕을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인정입 성덕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제9회 입법개품 내용인데, 보면 이제 주차를 보면은 소신인과주, 차별인과주, 평등인과주, 성행인과주, 정입인과주, 또 이제 아주 그 전문적인 이제 환경 공부의 그 용어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인과에도 차별인, 차별과 이렇게 이제 되고,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야천계를 배울 때 6664 급여 3 111 역부일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39품 아닙니까? 39품을 제1회 회차하고 보면 초회 6품이죠. 세준명에서부터 비로자나 6품까지 6입니다. 그 다음에 2회도 6품이에요. 그 다음에 3회도 6품이야. 666. 그 다음에 4회는 4품이야. 4품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환경 약천계 6664 급여상 아무리 외워봐야 그게 무슨 뭐 비밀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급여 3이죠. 5회째 가서는 3품을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 횟수가 9번 벌어진 거예요. 화엄경은 법회 회수가 9번 벌어지고 장소는 7곳이다. 그래서 7처 9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6회에 가서는 10지품 한 품만 세웠어요. 그게 1이야. 그 다음에 7회는 11품입니다. 6664 급여 3하고 1, 11, 1, 1, 역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품, 7회는 11품이고, 그 다음에 8회 1품이고, 9회 1품이고, 이렇게 해서 111 역부 1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그 회와 품이 배대가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39품이라고 하는 이제 참 한 품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경전 몇 배가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물론 짧은 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네 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한 권은 입법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강원에서도 공부 잘한 강원에서 해봐야 기껏 입법개품 그저 한 품 보는 정도고, 그 전에 우리 때는 입법개품도 안 보고 본문도 안 보고 현담이라고 해서 그 화엄경 개론서거든요. 화엄경 개론서 보면 그냥 끝이야. 그거 한 1년 보면 끝이라고요. 화엄경 본문은 구경도 못하고 그만 끝나. 그게 이제 참, 뭐, 졸업이 바빠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환경 강의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환경 공부를, 못하게 된 그런 그,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눈에 싹 들어오고 아주 입에 익숙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익숙해야 돼요. 처음에는 초회, 법회를 설할 때는 보리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이제 설했다고 해서 보리장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광명전으로 옮겨서 이제 2회가 설해지고, 그 다음에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저 하늘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3회 법문이 이제 설해지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4회째 법문이 설해지고 도솔천궁에 올라가서 5회, 타와 자재천궁에 올라가서 6회, 그 다음에 재회 보광명전 했는데 저 앞에 두 번째 보광명전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광명전에 와서 7회 11품을 설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회 보광명전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세간품 그 한 품은 8회인데 다시 이제 세 번째 보광명전에서 설했다 해서 3회 보광명전 뭐 재회 보광명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개품 제9회 이것은 기타림에서 설하게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원림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때마다 부처님이 방광한 것이 이 환경에는 방광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방광한 것도 달라요. 처음에는 미관에서 방광했죠. 비로자나 치광하고 미관광 했는데 이빨 사이하고 미관 사이에서 광명을 놓았다. 그 다음에 세존에 이제 방 양종륜에서 두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발가락 끝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발등에서 양족부 그랬죠. 발등에서 광명을 놓았다든지 그 다음에 올라오 차츰차츰 올라오죠. 올라와서 무릎에서 양슬륜 양 무릎에서 광명을 놓았던 이것이 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의미가 깊어요. 그 다음에 열의 방 미간 호상광이라 미간에서 또 한 번 놓고 그 다음에 미간과 구광 입에서도 또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방광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고 또 회주도 다 달라요. 사실은 이제 환경은 불설이 아니라 보살이 부처를 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세계를 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부처님은 앉아 계셔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고 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체를 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단 두 품만 이제 설하는 내용이 잠깐 이제 빛이 있는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회주가 처음에는 보현보살이 회주가 되고 문수보살이 그 다음 회주고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이렇게 회주가 늘 바뀝니다. 참 이 환경 전체를요 좀 우리가 공들여서 공부를 하면은 그 환경의 세계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고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가. 도대체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머리로 머리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 감탄에 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회에 가서는 열회가 회주가 되고 요즘 우리 불교에서 회주란 말 잘 쓰는데 이 회주도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법회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현이 회주가 되고 열애와 선우 선지식들이 회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50단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선지식을 더군 비구를 찾아가면 더군 비구가 회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라는 건 선지식인데 선지식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회주가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달라요.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삼매도 그 다른 것을 여기다 다 이제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설법 별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초에 육품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무엇이 중심이냐 열의 의정법 그랬어요.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것. 의보는 부처님의 생활 환경. 우리가 산천초목을 본다고 부처님이 산천초목을 보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기 깜냥 많지 산천초목을 봐요. 오늘 이 법회도 각자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심성 많지, 자기의 불교 수준 많지. 자기가 이 법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신심의 정도 많지 법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소위 이 세상 그게 의보죠. 의지할 여자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본대 부처님 그 자신, 부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그 생활 환경과 그리고 부처님 그 자신에 대한 내용, 이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초야 육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환경이나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의 수행 점차를 42위라고도 이제 치고, 그 다음에 52위라고도 이렇게 치는데, 어떤 수행 단계를 거쳐서 불과에 이르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환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육품경은 십신법문이다. 그래 됐어요. 십신법문. 요 명칭도 나중에 이제 또 낱낱이 인쇄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십신의 명칭, 그 밑에 십주의 명칭, 십행의 명칭, 이런 것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십주 법문이고, 그 다음에 십행 법문이고, 예를 들어서 수미산에 올라갔지만은 그건 서론에 불과해요. 본론은 십주 법문이야. 십주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주의 결론에 해당되는 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된 품은 십주품, 그 다음에 십행품, 그 다음에 십향품. 십향품에도 이제 십향품을 설하기 위해서 도솔천에 올라가죠. 도솔천에 올라가면 개성으로 아주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열 곡을 부릅니다. 무조건 한번 시작했다면 열 곡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무조건 열 곡이야. 그래서 열 명이 나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열 곡의 그 찬불가를 그렇게 이제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본문이 촥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십지품은 이제 좀 독특한 게 돼서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십지품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본문, 등묘각 본문 했는데 등각 묘각 본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 그래서 52위 혹은 또 십신은 이건 믿는 단계지 지위의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십신을 이제 보살 지위에서 빼요 또. 빼버리면 이건 이제 42위가 됩니다. 보살 42위 또는 보살 52위. 52위 하면 십신까지 쳤을 때 그렇고. 그러나 이제 십신은 대개 보살 지위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심 있다고 벌써 한 단계 올라갔나. 신심이 꽉 차면 십신 만심에 10주 초주가 된다. 바로 이제 제1주, 10주 중에 제1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쳐요. 그 십신 만성과 제1주를 동일시 봅니다. 요거 이제 경전에 다 나온 내용인데,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가서는 이천행문 해가지고, 여긴 정말, 한 대담에, 100가지의 답이 촥 쏟아집니다. 200문에 2000답이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어떤 법문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천행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법문, 이렇게 이제 또, 입법개포는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보면은, 처음 육품,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이다. 그 좀 말이 모순되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또 성불하느냐. 어쨌든 모순이 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처음 육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기 8회까지 2회에서 8회까지 전체가 이건 뭐냐.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면서 수행해 나아가는 그 내용은 이것은 뭐라고?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아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아주 근사해요. 빨리 알아듣기는 참 좋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가 성불하는 과정,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 요것을 이제 아주 제대로 그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환경을 공부하는 이들은 또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책사에 끼어다니면서 수시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런 그 이정표와 또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광불 흥경용포 산략산계나 무장부조에 비로된 나진법신 예술법무사나 삼문이 조래 구성된 대생